자, 이번에는 그 이제 그러면 세율 한번 볼게 보세요. 자, 우리 재산세는 그죠? 우리 방금 했잖아, 그죠? 과세 대상 그리고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알아봤죠, 그죠? 세율 알아보면 되잖아, 그죠? 요 네 가지 과세 요건. 세 개 알아보고 이제 요거다, 그죠? 세율. 세율 부분인데, 요 세율은 과세 대상 한번 적어볼게 보세요. 주택, 건축물, 선박, 그리고 항공기, 토지, 그죠? 과세 대상. 요 주택의 세율은 그 우리 교재 방금 봤잖아, 그죠? 213페이지, 213페이지 다시 보세요. 그거 보니까 1000분의 1에서 최대 얼마죠? 1000분의 얼마죠? 4죠. 그걸 우리가 소수로 고치면 0.1에서 0.4%. 알겠죠? 그 단계별로 되어 있잖아, 그죠? 4단계로 되어 있죠? 4단계. 초과 누진 세율이랍니다. 초과 누진 세율. 아, 4단계로 되어 있다, 그죠? 주택은 0.1에서 0.4%다. 요거 하나. 그럼 이제 세율은 주택에서 요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시험에 안 나오죠. 이거는 뭐 아직 나온 적은 없는데 아마 0.25. 요거는 0.3. 요것도 0.3. 똑같다. 선박과 항공이 0.3%입니다. 토지는 요거는 따로 해야 되는데, 요 토지는 과세를 이래 합니다. 분리과세. 별도, 종합, 이래 구분하죠. 각각 세율이 다릅니다. 예, 뭐, 4%, 0.07도 있고, 0.2, 0.4 이래 있으니까, 요 세율이 있다 할 거고, 이런 세율 구조를 우리는 재산세 표준 세율이라 한다. 여기에 탄력 세율이 50% 적용할 수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50%. 뭐 실제 한 데는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 딱 저기 서울 강남에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외에는 없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세금을 많이 과세한다. 중과세. 요거보다 많이 과세하는 경우, 그죠? 또 하나 더 있다, 그죠? 과세 안 하는 경우, 요렇게. 그렇죠. 중과세 한다. 요 중과세 하는 경우가 뭐냐?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치성 재산. 들어봤죠, 그죠? 사치성 재산 뭐죠? 별골 오선주.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별골 오선주,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요거 중과세 한다. 알겠죠? 요 중과세가 얼마냐 하면은, 요 별장은 4%, 요 매년 4%, 골프장도 매년 4%, 고급 오락장 카지노 같은 것도 재산세가 매년 4%입니다. 고급 선박 요거 요트 같은 거 있잖아, 그죠? 고급 선박 같은 거는 매년 5%. 5%도 5%. 이건 왜 5%냐? 그게 아니고 원래 이게 전부 다 5%였습니다. 다 5%였는데 요 1%씩 깎아 줬습니다, 이제. 알겠죠? 원래는 다 5%였는데. 1년에 5% 내면은 굉장히 많죠,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요트가 우리가 고급 요트 같은 게 있잖아요. 좀 요트 이제 요게 3억을 초과하는 건데 만약에 3억짜리 5억짜리다. 5억짜리 요트 샀다. 살 때 취득세 몇 프로냐? 12%입니다. 그죠? 12%. 4%에다가 8% 더 해야 되니까 그 얼마 내야 되죠? 6천만 원. 이 세금 취득세 이거 내고 매년, 요건 한번 내잖아, 취득세, 그죠? 그러나 요 취득세는 이제 한번 살 때 한번 내는 거고, 매년 내야 되지.
매년 내는 게 뭐죠? 재산세. 여기에 몇 프로? 5%씩. 그죠? 그 2,500만 원씩. 2,500만 원씩 매년 내야 되잖아. 예? 네? 네. 매년.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죠? 이게, 이거는 매년 내는 거니까, 이건 한 번 내고 끝나버리잖아. 이건 매년 내야 돼, 매년. 이게 세금이 굉장히 많죠, 그죠? 그 별장도 사과해서 4% 내야 돼, 매년 4%. 요것도 매년 4%, 4%, 요것도 매년 5% 내는데, 그럼 고급주택은 어떻게 할까? 고급주택 있잖아, 그죠? 고급주택은 요거는 중과세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이라면은, 우리가 6억을 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합니다. 종부세. 종합부동산 자체가 중과세입니다. 알겠죠? 이따 우리가 종부세 할 건데, 이 재산세에 비해서 종합부동산세는 보통 3배에서 5배 많습니다. 이게 자체가 종부세, 그 자체가 중과세다 보니까, 요거는 중과세 안 한다, 이겁니다. 안 한다. 알았죠? 그럼 고급주택은 세율이 몇 프로일까요? 중과세 안 하니까. 그렇지. 0.1에서 0.4. 무슨 말 알겠죠? 중과세 안 하니까 고급주택은 몇 프로? 0.1에서 금액에 따라서 0.1에서 0.4. 요거 시험에 잘 낼까요? 안 낼까요? 잘 내겠지. 고급주택은 4%다. 틀렸잖아. 그죠? 고급주택은 얼마? 0.1에서 0.4. 고급주택도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요거 시험 잘 냅니다. 알겠죠? 요런 거. 요것도 몇 번 나왔죠? 별장 몇 프로? 몇 프로? 4%. 알았죠? 요런 거 좀 기억하고. 요 정도. 그 다음 두 번째는 수도권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또 하나는 시지역, 서울시, 대전시, 세종시, 공주시, 시지역에 소재하면서 그 용도가 주거지역 내에 있는 주거지역 내에 있는 공장. 요 공장과 요것도 공장입니다. 그죠? 요것도 공장인데 요 공장은 중과세 하겠답니다. 수도권 공장 신증설한 이 공장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하는데 요거는 5배를 중과세 하겠다. 5배. 요거는 2배를 중과세 하겠답니다. 표준세율의 2배. 요거는 5배인데 요거는 5년간 최초 과세 기준으로부터 5년간만 5배. 이거는 계속해서 2배를 중과세 한다. 2배. 그럼 요거는 5배 중과세, 2배 중과세다. 요게 물건이 공장이죠. 그죠? 그 공장의 표준세율은 여기 어디 있죠? 공장은 어디 들어가죠? 그렇지. 여기 들어가. 여기에 5배, 2배. 알았죠? 여기에 5배, 2배다. 요 5배 하면 얼마? 1.25%. 2배 하면 얼마죠? 0.5%. 요거 중과세. 끝났습니다. 재산세 세율을 보죠. 알겠죠? 우리 책에 보면은 그 세율이 쭉 막 퍼져 있는데 열거되어 있죠. 그죠? 그걸 종합해서 요래 딱 정리하시면 끝납니다. 알겠죠? 재산세. 그런데 시험이 잘 나와요. 요거 잘 냅니다. 요것도. 알았죠? 기억하세요. 요 정도.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죠? 요 정도로 알고만 해. 자, 이거 보세요. 이런 세율 구조를 우리 보면은 우리가 4%라 이랍니다. 그죠? 4% 요거는 100분율로 하면은 100분의 4죠. 이건 알고 있잖아. 그죠? 그런데 막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어 4%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그죠? 2.5%다.
이거는 100분의 얼마? 100분의 얼마? 2.5지 뭐, 그죠? 이게 또 0.3%가 나온다, 그죠? 이거는 100분의 얼마? 0.3이죠. 그죠? 그럼 이게 이제 100분의 1이라니까 이게 100분의 1이면 하면 더 어렵잖아, 그죠? 이해하기가.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2.5 자연수로 고쳐버립니다. 그러면 1000분의 얼마 되죠? 25가 되지. 1000분의 25. 요거는 1000분의 얼마? 3.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요것도 만약에 1000분율 고쳐버린다, 그죠? 1000분의 얼마? 40.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법전에 전부 1000분율입니다. 우리 법은, 그죠?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세 법전에. 법에는 전부 다 1에 돼 있고, 잘 들으세요. 시험에도 거의 다 1에 나와요. 우리 시험에. 우리 책에도 1에 돼 있잖아. 법에 1에 돼 있다 보니까. 전부 1000분의 얼마 돼 있잖아. 그죠? 그 1000분의 얼마인데, 1000분의 40은 몇 프로? 4%. 이거는 몰라도 돼요. 이거. 100분율은. 그죠? 요거는 우리 몰라도 되고, 가운데는 몰라도 되고, 요거하고 요걸 알아야 되지. 근데 우리 기억할 때는 이래 기억해야 되지. 이래 기억하면 안 되잖아. 그죠? 기억할 수 없잖아. 그렇잖아. 머릿속에 기억할 때는 4% 이래 기억해야 되지. 이걸 1000분의 40 하기는, 그죠? 그것보다는 4% 편하잖아. 그죠? 요래 기억하고, 요거하고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몰라도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요거, 세 가지 말만 요거 세 가지. 우리 세 보면 많이 나오지만 숫자만 바뀌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뭐, 3%면 얼마, 1000분의 얼마, 30, 1.5면 얼마, 1000분의 15, 0.1은 1000분의 1. 같은 거니까, 그죠? 요거 말만 된다. 요거 세 개. 그 이걸 굉장히 뭐 혼돈이 생기고 이게 막 헷갈리더래 가는데 아니고 요거 세 가지만 돼요. 세 가지만. 응? 그리고 기타 뭐 이런 표현 방법이죠. 그죠? 만약에 뭐 세 배, 두 배 이런 말 하잖아. 그죠? 두 배, 다섯 배. 요런 걸 표현할 때 우리 법에서는 법전에 되어 있습니다. 100분의 3배 이라. 100분의 3배. 요걸 뭐라 할까 하면 100분의 얼마? 500. 요거는 100분의 200. 무슨 말 알겠죠? 요거 하나 더 추가하면 끝나버린대, 그죠? 요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죠. 요거 세 가지. 요거 생각하지 말고 중간을 빼버리고, 응? 요거는 빼버리고. 알겠죠? 4%. 1000분의 얼마? 40. 2.5는 얼마? 1000분의 25, 0.3은 1000분의 3. 알겠죠? 그러면 1000분의 40 나왔다. 몇 프로? 4%. 1000분의 25는 2.5, 1000분의 3은 0.3. 요래 요래 왔다 갔다 하면 몇 번 하면 요래 하면 되지. 그죠? 알겠죠? 요거 세 가지만 하시면 돼. 예? 그럼 헷갈 아닐 겁니다. 알겠죠? 그럼 요 보세요. 요거 뭐 1000분의 얼마? 1000분의 40, 1000분의 50, 1000분의 1, 1000분의 4, 1000분의 12.5, 1000분의 5. 다시 시작. 1000분의 1, 1000분의 4. 요거는 1000분의 40, 1000분의 50, 1000분의 12.5, 1000분의 5. 이렇게. 책에 이렇게 나오면 우리 읽을 수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그죠? 요렇게. 녹음 말만 되고. 다음에는 파시 안 한다, 그죠? 비과세 부분. 요거는 그냥, 이거는 시험에 출제 그동안 딱 한 번 나온 적 있어요, 한 번. 거의 잘 안 됐는데, 이런 겁니다, 보세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런 건 과세 안 한다, 그죠? 국가가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아파트 모델하우스 임시 건물 있죠? 1년을 초과하지 않하는, 1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이런 거. 임시 건물 같은 거. 이런 과세 안 한다, 그죠? 이런 거고. 세 번째 뭐냐 하면은, 소형 선박. 조그만 배. 소형 선박. 선박 같은 게 있잖아요. 선박인데, 선박은 과세하는데, 소형 선박이나 공익용 선박 같은 거, 이런 건 과세 안 하겠다. 예를 들어서, 뭐, 사람, 이런 구조하는 배 있잖아. 그죠? 구조선. 불 끄는 차가 무슨 차죠? 소방차. 불 끄는 배는
소방선, 선이라 합니다. 소방선. 불 끄는 차는 소방차를 하잖아. 그죠? 불 끄는 차는 소방차고, 불 끄는 차는 배, 배. 불 끄는 배는 소방선. 또, 조그만한 배, 연락하는 거, 전달하는 배, 전마선. 이런 거, 전마선이라 합니다. 전마선. 전마, 전달하는 거. 전달한다 생각,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이래 부산항인데 큰 배가 여기 가까이 있는 수심이 돼서 못 들어오잖아. 그죠? 요게 정박하고 나서 배가 물건 실어 나르죠? 실어 나르는 배. 요런 걸 말하느냐? 전마선이라 이랍니다. 알겠죠? 전마선. 뭐, 전달한다. 옛날에 마파발 있잖아. 말. 그걸 생각하시면 어떻게 하면 전마선. 아. 말 맞자, 말 맞자인데, 요런 거, 전마선, 이런 거는 과산한다, 이런 거고. 그 다음 네 번째 뭐냐면은,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건축물. 철거 예정되어 있는 건물이 있죠? 이게 금년 중에 철거 예정할 건물입니다. 이 건물에 지나서 부과 안 하겠다, 이겁니다. 알았죠? 요런 거.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리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등등 이런 거는 과세 안 하겠다. 제방이 뚝, 국어 뭔지 알죠? 도랑, 유지는 연못, 묘지 등등 이런 과세, 이렇게 비과세입니다. 알겠죠? 그 외에 뭐 사찰에 있는 임야라 사찰림이라든지 뭐 동유림이라든지 등등 뭐 이런 거 있는 군사 뭐 시설 보호구에 이런 게 등등 있다. 이런 게 비과세다. 요거는 뭐 기억했죠? 지웁니다. 자 보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여기 편세율 나왔잖아, 그죠? 표준세율, 중과세율, 비과세 있었는데 요거는 세금 안 내죠? 요거 세금 내야죠. 요거 내는데. 언제까지 내느냐 이거죠. 6월 1일 기준에서 우리 재산세는 7월 달과 9월 달이다.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하고 2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1년에 두 번 내는데 요 7월 달에 내는 거는 주택 재산세의 2분의 1씩 낸다. 반반. 반반. 반반 내는데 20만 원 이하. 20만 원 이하면은 일시에 부과한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건물,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7월 달. 땅, 토지는 9월 달에 부과한다. 알겠죠? 다시 7월 달에 부과하는 거는 주택의 2분의 1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9월 달에는 또 주택의 2분의 1과 토지. 알았죠? 요래 부과한다. 그럼 7월 1일부터 요 마감일이다. 그죠? 요 날까지 세금 내야 되는데, 요 날까지 세금을 납부를 못했다. 그럼 뭐가 부과된다 그랬죠? 가상금 몇 프로? 3%. 3%. 또 안 내면은 뭐가 부과된다? 중과상금 얼마? 0.75%. 최대 몇 개월간? 60개월 동안 부과된다. 요게 가상금과 중과상금. 자, 요것도 다시 다 할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나서 이제, 우리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보충. 하나 뭐냐, 세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은 물납도 할 수가 있고 분납도 할 수가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일정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상한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한제가 있는데 요거 두 가지만 더 추가하면 되죠. 그럼 물납제도, 요 물납이라는 거는 부동산을 세금 낼 수 있다. 그죠? 세금, 납부할 세금이 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요거는 납부할 세금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알았죠? 다시. 500만 원 초과하면은 분납할 수 있고,
1,000만 원 초과하면 물납할 수 있다. 물납 대상은 물론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뭐로 할 수 있다? 부동산으로 할 수 있다. 부동산. 요 분납 기간은 두 달입니다. 두 달. 두 달. 하나만 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분납 금액 어떻게 정할 거냐? 요 분납 금액은 분납금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는데 분납금을 딱 정해 놨죠. 그죠? 500만 원의 배가 1,000만 원이죠.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와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로 나눠 놨다. 1,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가 있고 1,000만 원 초과하면 최대 50%까지만 분납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놨다. 이건 분납 금액. 이건 우리가 분납할 수 있는 한도다. 그죠?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이다. 알았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럼 내가 만약에 납부할 세금이 700만 원 나왔으면은 분납할 수 있는 금액 얼마? 200. 200 맞지? 납부할 세금이 만약에 1,800만 원이라면 분납할 수 있는 최대 금액 얼마? 900. 900. 요즘 1,000만 원 안 되잖아. 1,000만 원 이하니까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그죠? 그럼 요 중에 얼마만 분납할 수 있다? 200만 원만 분납할 수 있다. 이거 200만 원만. 분납할 수 있는,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요거는 1,000만 원 넘었죠? 1,000만 원 넘을 때는 최대 얼마까지만? 50%까지만. 그리고 요거는 얼마까지만 할 수 있다? 900만 원만 할 수 있다 이거지. 무슨 말 알겠죠? 1,000만 원 이하면 그 500만 원 넘는 금액, 200만 원만 분납할 수 있고, 요거는 50%, 900만 원 분납할 수 있고, 그러면은 나머지 500만 원 그 납기 내에 내야 되고, 요 기간 내에 내야 되죠. 요 기간 내에. 200만 원은 두 달 내에 내야 되는 거고, 요것도 마찬가지. 900만 원 납기에 내야 되는 거고 요거만 분납할 수 있다. 알겠죠? 자, 요거 알겠죠? 알겠죠? 요거 물납 분납 분납 금액까지. 응? 그다음 이제 마지막 파트가 요거 한번 보세요. 뭐냐면 상한제. 이거는 뭐냐면, 우리 이제 일반 국민들이, 그죠? 갑자기 만약에 뭐 부동산이 많이 올랐다, 그죠? 굉장히 값이 많이 올라가면 부담되잖아, 그죠? 그래서 일정 금액까지는 초과할 수 없다. 요 상한제가 몇 프로냐? 50%입니다. 50%. 알았죠? 50%인데, 단, 요걸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합니다. 주택은. 요 주택에 대해서는 상한제를 따로 정해놨습니다. 알겠죠? 주택의 가액이 3억 이하면은 5%를 초과할 수 없다. 주택의 가액이 3억을 초과하고 6억 이하라면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그 주택의 가액이 6억을 초과하면은 30%를 초과할 수 없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2018년도에 납부한 재산세가 100만 원 납부했다. 그럼 2019년도에 만약에 180만 원이 세금을 계산해 보니까 180만 나오더라. 그죠? 그러면은 요게 만약에 주택이라면은 내가 주택에 살고 있는 집이 3억 이하라면은 작년에 납부한 세금 100만 원이고 올해 180만이라 하더라도 3억 이하짜리면 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랬죠. 5%니까 여기 5% 얼마죠? 5만 원이잖아. 105만 원만 내면 됩니다. 105만 원만. 알겠죠? 집이 만약에 6억 이하다, 5억짜리다, 그죠? 그럼 몇 프로? 10%. 얼마 내면 될까요? 110만 원만 내면 되지. 110만 원. 10%. 한도가 10%니까. 6억이 넘는다, 그죠? 30%까지니까. 얼마 내면 될까요? 130만 원까지 내야 되지. 알겠죠? 이게 주택이 아니고 토지 건물은 50%까지니까. 작년에 100만 원 내서 얼마 내야 된다? 150만 원 내야 되지.
알겠죠? 150만 원 한도. 요걸 뭐라 한다? 상한제라 이랍니다. 상한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6억짜리입니다. 6억. 주택 공시가 6억이다. 그런데 작년에 낸 세금이 얼마냐? 50만 원 냈다. 50만 원 냈는데 원래 계산해 보니까 124만 원 나왔더라. 원래 얼마 내면 될까요? 6억짜리라고 했으면 6억짜리. 6억. 55만 원이 맞지. 6억. 6억 하면은 10%잖아. 6억 이하, 6억 초가 이하니까 6억은 요 들어가죠. 10%. 그 작년에 50만 원 냈으니까 원래 얼마 내면 되죠? 5%, 10% 하면 5만 원 플러스 하면 얼마? 55만 원 내면 되죠. 여기 답이다. 그죠? 우리 시험 문제. 요런 나와서 요 시험 문제가 여기 55만 원 이렇게. 이래죠. 그죠? 요걸 뭐라 한다? 상한제라 이랍니다. 상한제. 알았죠? 그 다음, 한, 이제, 용언대,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보세요. 한, 우리 책을 보다 보면, 항구락 하는 말이 나오고, 그죠? 항구. 한동이란 말이 나와. 한동, 이렇게. 항구라 하는 건 한채. 한동 하는 건 아파트, 한동. 알겠죠? 한동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요건 항구라는 건 한채. 알았죠? 한채. 요거는 한 채. 한동 하거들라. 요거는 101동. 알겠죠? 한 동. 한 동이다. 동, 동, 동. 요 한 동 건물. 한 채. 그렇지 않아요. 한 구 하면 알겠죠? 한 구라는 건 구, 입구자에서 입구자. 입구가 하나다. 이 말이에요. 입구. 집이 하나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 동이라는 건 아파트 한 동. 알겠죠? 한 동. 자, 그럼 이제 이래 보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책을 한번 보면서 조금 추가할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재 한번 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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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 실거래가가 아니고, 그 만약에 내가 5억짜리 집이면은 시가 표준액 3억 5천. 그 기준이지. 알겠죠? 예. 대부분 우리 일반인들은 여 다 들어가야지, 이게. 그렇겠죠, 그죠? 자, 한번 보세요. 180페이지 봅니다. 그래, 쉽게 생각하셔야 돼, 쉽게. 이 보세요. 쉽게, 아까 얘기했잖아. 시가 하는 거는 양도세. 그 외에 금액 나오는 거는 대부분 다 뭐다? 시가 표준액이다, 이라세요. 알겠죠? 예, 예. 그래, 양도세는 뭐가 되고 시가. 그 외에는 모두 뭐다? 시가 표준액 보면 되고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중간에 예외가 있지만은 하여튼 요렇게 해서 원칙을 고려 잡으세요. 자, 책 보세요. 180페이지. 거기에는 뭐 특별히 볼 거 없습니다. 그죠? 시간 나는 대로 한번 그 굵직굵직한 것만 한번 읽어 보세요. 알겠죠? 거기 보면은 아래 특징 한번 보세요. 재산세는 보유세다. 그죠? 그 아래 보니까 동그라미 3번. 아, 동그라미 2번은 뭐 보유세다. 끝말, 그죠? 보유세다. 특징이죠, 그죠? 3번은 재산을 중심으로 가시는 물세. 그리고 수익 창출이 예상되는 응익과세. 토지는 응능과세 속한다. 그 다음 동그라미 4번 보통징수, 가상금이 징수되고, 그리고 다섯 번째 물납 및 분납 제도가 있다. 여섯 번째 사실상 현황과세를 하고 있고, 7번 소액징수면적이 있다. 재산세는 2천원, 재산세 계산 2천원 나오잖아, 그죠? 2천원 미만은 징수 안 합니다. 요거는 징수 안 한다. 이걸 우리가 소액 징수 면제라 이랍니다. 고지서 비용보다 더 적, 이게 더 금액이, 비용이 더 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 금액이 저 징수 안 한다. 징수해도 실익이 없다. 이 말이죠. 그죠?
징수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그래서 2천 원이면 징수 안 한다. 이걸 소액 징수 면제랍니다. 저 넘기세요. 그 재산세는 시군세라 하는 게 있고, 그 다음 182쪽에 보세요. 그 납세 의무자 쭉 나오죠. 그죠? 그 쭉 설명되어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우리 방금 했던 거 있잖아. 그죠? 원칙은 누구라 그랬죠? 사실상 소유자. 그죠?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다. 알았죠? 그 아래 내려가서 동그라미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 보니까 아래 동그라미 2번 누가 돼 있죠? 공유재산 나와 있죠. 그죠? 공유재산 누구다? 지분권자. 지분권자. 알았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 2000 조금 전에 앞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2005년도부터 요걸 우리가 합해서 과세한다 그랬잖아. 그죠? 합해 요래 요래 과세합니다. 그죠? 요래 합한 이 금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해서 공시했다. 이걸 뭐라 한다 그랬죠? 개별주택가, 단독은 개별주택가격이고, 아파트는 뭐라 하고, 공동주택가격에 부릅니다. 요래해서 여기에다가 세율을 정해서, 요 세금, 요게 재산세잖아. 그죠? 요렇게. 요래 부과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경우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의 그죠 소유자는 을이고 땅 소유자는 갑이다. 소유자 다르다 이런 경우. 그 이런 경우는 이 사람 건물 따로 땅 따로 이래 할 거냐? 이래도 합할 거냐 이거죠. 그죠? 이래도 합합니다. 알겠죠? 소유자가 달라도 합하고 공동 소유에서도 무조건 이래가 이쪽으로 가서 한다. 이걸 따로 한다 하면 무조건 틀립니다. 알겠죠? 합한다. 알았죠? 이 소유자가 달라도, 소유자가 이래 달라도 합해서 과세해버립니다. 합해서 과세해서, 그러면 어떻게 이제 나눠줄 거냐? 요 세금, 나온 세금 있죠? 요걸 가지고 요걸 갑과 을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이렇게. 어떻게? 그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 비례해서, 그 가액이 바로 시가 표준액에 따라서 요 금액에 따라서 갑을로 안분해준다. 이런 안분 이렇게 알겠죠? 나눠준다. 요래 하지. 여기서 이제 문제가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 따로 토지 따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틀립니다. 알겠죠? 요걸 합하여 요래 계산한 금액을 요 금액을 가지고 안분한다. 알겠죠? 요쪽으로 계산한다. 알았죠? 요 말이 고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4번. 아, 동그라미 3번. 3번 아래 3번 있죠? 거기에 시험 지문에 자주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그 주택에 대한 산출 세액을 이렇게 산출한 세액을 그죠? 세액을 시가 표준의 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본다 그랬죠. 그죠? 예. 그 이렇게 계산한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그 말 하나 하면 되고.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신탁법이 나왔다는 거는 신탁 재산 이야기다. 그죠? 동그라미 4번 신탁재산은 누가 된다 그랬죠? 수탁자. 수탁자. 딱 한 사람.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다. 그 다음 내려가서 예외가 있네. 그죠? 예외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언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다. 넘기세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184쪽에 상속재산은 누가 납세의무자? 주된 상속자. 종종재산은 또 누가 납세의무자? 공부상 소유자. 채비자는 누가 되고? 사업시행자. 국가
그리고 연부무상, 국가연부무상이 나왔다. 누가 되고? 매수계약자. 채비자는 누구? 사업시행자. 사용자가 되는 경우는 언제라 그랬죠? 소유권 기속이 불분명. 알겠죠? 우리 아까 제가 칠판에 적어야 되는데 있잖아. 순서대로. 그죠? 원칙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게 보세요. 원칙은 누구더라? 사실상 소유자. 그 사람 신고 안 하면 누구? 공부상 소유자. 요 둘 다 모르면 누가 되고? 사용자. 그럼 네 사람 있잖아. 특수재산권 네 사람. 네 사람. 예. 하나는 공유재산 누구죠? 지분권자. 상속재산은 누구? 주된 상속자. 신탁재산은 수탁자. 알았죠? 종중재산은 공부상 소유자. 채비지는 사업시행자. 국가연부무상은 매수계약자. 요 사람들. 알겠죠? 됐습니다. 그 오른쪽에 뭐 지정신고 참고. 뒤로 갑니다. 제3절에 가면은 과세 대상이 나오죠. 그죠? 과세 대상물은 다섯 개. 자, 우리 시작.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토지. 하면 돼. 시작.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토지다. 그죠? 제일 아래 187쪽에 보세요. 주택, 그걸 잠깐 보고 갈게요. 주택. 주택의 범위가 나온다. 그죠? 동그라미 1번, 참고. 동그라미 2번, 부속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바닥에 몇 배까지? 10배. 10배다. 그죠? 10배까지. 그 동그라미 3번, 그 말은 뭐 필요 없는 말이에요. 건물과 토지를 통합했다. 이거 통합인 거잖아. 그죠? 건물과 토지를 통합했다. 이런 뜻이고, 그 이 통합한 이 금액을 뭐라고 한다. 시작. 개별 주택 가격, 공동 주택 가격. 그죠? 요래 부릅니다. 자, 188쪽을 제일 위에 보세요. 제일 위에 보니까 한동 항구라 말 보이죠? 한동 항구가 만든다. 그죠? 한동과 항구다. 찾았습니까? 188쪽에 참고. 한동 항구 나오잖아. 그죠?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한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의 용도에 상당, 한동의 건물이다. 그죠? 한동 그랬습니다. 아파트 101동. 한동의 건물이 1층은 상가, 요 1층은 상가고 2층부터 10층까지는 아파트로 되어 있다. 아, 이걸 뭐라 하죠? 주거와 주거의 주상복합이죠. 이거 주상복합이다. 그죠? 이럴 때 상가는 상가고 주택은 주택이잖아. 그죠? 상가는 상가고 주택은 주택이잖아. 알죠? 더 이상 설명 필요 없습니다. 그 말이고, 두 번째 나와 있는 거 항구가 나와 있죠. 그죠? 항구가 나옵니다. 보세요. 항구. 항구는 한 채. 한 채의 건물에, 하나의 건물에 그 일부는 주거용이고 일부는 상가용 되어 있다. 그죠? 요 경우 요걸 우리 뭐라 한다? 겸용주택. 상가주택이라 하잖아. 상가주택. 이때 주택이 만약에 60이고 상가가 40이면은 주택이 크잖아. 그죠? 이때는 전부를 물어본다. 주택. 알겠죠? 주택. 이게 전부 주택이고. 그럼 만약에 주택은 40이고 상가 60이다. 어떻게? 각각 주택 따로 상가 따로. 같으면 어떻게? 각각. 거기 보세요. 항구 한번 읽어보세요. 항구의 건축물이 주거와 주거용 외의 용도로
복합되어 있다, 그죠? 그거는 뭐라 돼? 뒷말이 뭐라 돼 있죠? 주거 부분이 얼마? 50% 이상이면은 되잖아. 그지? 예. 50% 들어가잖아, 그죠? 그래서 요것도 전부 주택입니다. 그렇지. 요게 양도하고는 달라. 요게 달라져 버리죠, 그죠? 그, 우리 재산세에서는 주거 부분이 50% 이상이면은 전부를 물어본다. 주택이다. 그죠? 요래 보니까 결국은 50% 들어가잖아. 그죠? 같아도 전부 주택으로 봅니다. 커도 전부 주택이고. 알겠죠? 그래 본다는 뜻이고. 양도세에서는 클 경우에만 전부 주택이다. 요게 다르죠. 그죠? 이런 건 사실은 법을 정하는 사람들이 요걸 조금 보고 통일시켜야 되는데 이걸 나눠놔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세하고 지방세다 보니까. 아무튼 재산세는 우리 이래 되겠다, 그죠? 50% 요걸 기억하면 되잖아. 50% 이상이면 전부 주택이다. 알았죠? 근데 주상복합은 그런 거 없잖아, 그죠? 이 당연히 이 크다고 하면 이것도 주택으로 본다? 말도 안 되죠, 그죠? 상가는 상가, 주택은 주택이다. 이런 말입니다. 알았죠? 그 구분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3번 다우주택 나와 있죠. 다우주택은 항구의 주택이 그 뜻은 뭐냐 하면은 다우주택에 대한 그 말은 왜냐 하면은 우리 건축법에서는 단독으로 보는데 세법에서는 공동주택으로 봅니다. 우리 세법에서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는데 요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요 주택을 모두 묶어서 공동주택으로 본다. 알겠죠? 그 차이점을 설명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요거는 공동주택으로 본다. 알았죠? 건축법에서는 단독으로 보지만 우리 세법에서는 공동주택으로 본다. 이겁니다. 여기서 하나만 참고. 이거 보세요. 만약에 요런 집이 있다. 그죠? 요걸 한번 설명드리게 보세요. 만약에 집이 요렇게 있다고 보실게요. 한 6채가 있다, 그죠? 6채. 6채를 있는데, 그냥 상식. 여러분들 아는 상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6가구가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요 집을, 그죠? 요 집을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 A, 요, 이제, 뭐, 예를 그죠? 뭐, B, C, D, E, F, G한테 임대하고 있다. 집이 몇 채죠? 6채. 이해되죠? 6채 맞잖아, 그죠? 임대하고 6채 맞죠, 그죠? 근데 이 A가 이 사람들한테 요걸 좀 분양을 했답니다. 분양. 분양했다. 몇 채? 몇 채입니까? 똑같네? 맞습니까? 다시 요걸 각각 분양했죠. 그러면은 6채 맞죠? A라는 요소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6채입니까? 그렇지. 요 한 채면 한 채. 한 채로 봅니다. 한 채. 알겠죠? A의 단독으로 본다. 이거 단독 주택 한 채. 임대하고 있으면은 이 사람 소유잖아. 분양을 했으면은 몇 가구로 본다? 6채. 임대했으면 몇 채? A 집으로 봅니다. 한 채입니다. 요거 좀 알아놓으세요. 알겠죠? 예, 요거. 임대하고 있으면 그냥 한 사람 집으로 봅니다. 알았죠? 한 채. 여섯 채다. 알겠죠? 요걸, 요런 경우에. 그렇지. 요런 경우, 이제 임대를 하고 있으면은 몇 채로 본다? 주인 한 사람 집 한 채로 보고 알겠죠? 분양하고 있으면 몇 채? 여섯 채로 본다 이 말이라. 알겠죠? 예. 예, 다음 볼게요. 보세요.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죠? 잠깐 넘어가시고 건너뛰어가야 됩니다. 뒤로 한가 보세요. 208쪽을 보세요. 208쪽에 과세표준 나오죠. 과세표준, 재산세 과세표준이다. 과세표준의 밑에 박스, 시가표준의 곱하기 공정시장가입비율. 아, 그거다, 그죠.
시가 표준의 곱하기 공정시장가의 비율. 그거 딱 체크하시면 되고. 오른쪽. 오른쪽에 보니까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20% 가는 말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주택은 60%, 100분의 60이다. 그죠? 토지 건물은 70%에 플러스 마이너스 20%, 플러스 20%, 마이너스 20%다. 그죠? 그 말이고. 그 다음, 뒤로 가면 210페이지에 아래 보면은 재산세 세율 나와 있네. 그죠? 그 세율은 따로 보지 마세요. 요거 다 딱 집약되어 있으니까 요걸 딱 정리하면 끝나버립니다. 재산세는 더 이상 할 거 없고. 그게 막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 책에는. 그걸 다 하나하나 그 다 찾아 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열어보시면 되고. 다음, 뒤로 갑니다. 뒤로 넘기세요. 넘어가서 217페이지. 217페이지 바로 넘어갈게요. 부가징수죠. 그죠? 이거 부가징수다. 부가징수, 이거. 이 부분. 이거. 이게 부가징수죠. 그죠? 6월 1일 기준한다. 그죠? 예, 그거 보니까, 전기, 토지는 매년 9월달, 아래, 건축물은 7월달, 주택은 7월달에 2분의 1, 9월달에 2분의 1인데, 20만원 이하면은 일시에 한꺼번에 징수한다, 그죠? 그런 말이 보이고, 선박도 7월달, 항공기도 7월달이다. 물론 수시부과도 할 수 있다, 그죠? 누락이나 입업 등으로 인하여, 네, 그 차고 부분이 있으면은 수시부과 할 수 있다. 넘기세요. 납세지는 물건 소재지. 물건 소재지. 징수 방법은 보통 징수. 보통 징수라는 거는 고의수 발부한다, 그죠? 보통 징수다. 제일 아래 4번. 소액 징수 면제 얼마? 2,000원. 2,000원 미만 징수 안 한다. 그리고 5번에 보면은 신고 의무가 나오죠. 그 신고 의무는 변동사항이 있으면은 신고하세요. 6월 1일부터 10일 내에 요걸 우리는 뭐라 한다? 신고 기간. 6월 1일부터 10일 내가 신고 기간이다. 그 신고할 사항들, 아 이런 거. 요런 있으면 신고하세요. 그다음 제일 아래 6번. 세부담의 상한, 아까 세부담 몇 프로 그랬죠? 50%. 넘겨볼까요? 주택은 가운데가 나와 있네요. 그죠? 220조에 보면은 가운데 그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부담 상한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3억 이하는 5%, 100분의 105. 같은 말입니다. 그죠? 5%, 6억 이하는 100분의 110은 10%, 6억 초과는 100분의 130은 30%다. 그게 상한제고. 가산금 3%. 가산금 3%. 또 안 내면은 중가산금 0.75% 나오죠. 그죠? 0.75%. 그거 보면은 1점, 예, 221조에 보면 1000분의 10이 나와 있네. 그죠? 그 이따,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 그 정오표가 아마 드릴 겁니다. 사무실에서. 좀 수정하고 좀 수정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좀 바뀐 게 있으니까. 이거 보세요. 납기내 금액이 고에서 이렇게 나오잖아. 우리 납세 고에서 보시면은 세금 고에서 보면은 납기내 금액이 10만 원이면은 납기후 금액 이렇게 나오죠. 그죠? 요게 10만 3천 원입니다. 항상. 그럼 얼마가 부과되어 있죠? 3천 원 부과되어 있잖아. 그죠? 요 3천 원이 10만 원에서 3%잖아. 요 3%를 우리가 가산금이라 이랍니다. 가산금. 알았죠? 가산금. 모든 고지서는 3% 부과되어 있습니다. 가산금이란다. 요나 그죠? 요날까지 세금 안 냈다. 또, 지나가면은, 요날 지나가버리면은, 그죠? 그 다음 달부터는 3%가 아니고, 작년까지는 1.2였는데, 올해부터는 0.75%씩. 매년.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알겠죠? 한 달이 지날 때마다 0.75. 그러면 첫 한 달은 3%. 그 다음 달부터는 0.75부터 나간다. 이래서 계속 붙었습니다.
계속 붙어 나가는 5년간. 5년간이니까 월 수는 몇 개월? 60개월이잖아. 이걸 우리가 중가상금이라 이랍니다. 중가상금. 알겠죠? 그 요게 바뀌었다 이거죠. 그죠? 요게 원래 작년까지는 1.2였습니다. 1.2% 붙어 나갔는데 1.2니까 천분율 하면 얼마? 천분의 12. 천분의 10이잖아요. 그게 천분의 7점을 받게, 천분의 10을 한번 찾아볼까요? 221쪽에 위에서 세 번째, 221쪽에 위에서 세 번째 찾아보세요. 그거 보니까 체납된 지방세의 천분의 12 하는 말이 나오죠. 그죠? 천분의 10이라는 거는 1.2%입니다. 여기에 바뀌어서 천분의 7.5로 바뀐 겁니다. 알겠죠? 12가 아니고 7.5. 소수로 아마 0.75%. 이걸 지금 수정하지 마세요. 이따가 저 정호표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수정하시면 돼요. 알겠죠? 드릴 거니까. 요게 요런 거. 알았죠? 요거. 예. 자, 보세요. 3% 요걸 중과상금이라 한다. 그죠? 하나만 더 마무리 할게요. 보세요. 여기서 요 중과상금이라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국세는 100만 원 이상, 지방세라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요게 부과됩니다. 그 우리 재산세는 지방세잖아. 그죠? 요게 30만 원 넘어야 요게 부과되고 30만 원 안 되면 부과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럼 만약에 내가 만약에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7월 30일이 납기다. 납기인데 이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요날 세금 못 냈다. 재산세가 나왔는데 요 재산세가 100만 원 나왔다. 요걸 언제 냈느냐? 12월 5일 날 납부했다. 그러면은 요 우리가 연체 해서 가산금 몇 프로 붙을까요? 납기내가 7월 말이잖아. 납기 후 8월 말 되겠죠? 첫 한 달에 몇 프로? 3%. 3%. 그 다음 달부터는 얼마? 0.75%씩. 몇 개월 지났죠? 9, 10, 11 넘어가 버렸잖아. 4개월. 그죠? 4개월. 그럼 여기 얼마? 3%죠. 요걸 뭐라고? 가상금. 요거는 중가상금. 총 얼마? 6%. 알겠죠? 요걸 뭐라 부른다? 가상금. 요걸 중가상금. 그런데 만약에 요게 재산세가 25만 원 나왔더라. 재산세가 30만 원 안 되죠? 요거 안 낸다 이겁니다. 요거는. 요거 없다. 알겠죠? 요거는 얼마 이상일 때? 30만 원 이상일 때 여기 붙는다. 요거. 알겠죠? 30만 원 이상일 때 여기 붙고 여기 30만 안 되면 여기 안 붙는다 이겁니다. 독촉점을 자꾸 날라옵니다. 매월 독촉점 빨리 내세요. 안 내면 압류하겠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여기 요건 안 붙는다 이겁니다. 알았죠? 요 말을 이해되죠? 요거 중과상금. 예. 다음 이번에 221쪽에 부가세와 빙기세. 부가세라는 거는 재산세 20%, 지방교육세입니다. 20%. 이거는 지방교육세 부과되고 함께 징수하는 거, 그걸 우리가 지역자원시설세라고 합니다. 요거는 납기가 같기 때문에 함께 징수한다. 병기. 아래 물납과 분납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물납 얼마 초과할 때 1,000만 원 초과 부동산에 대해서 물납할 수 있다. 물납 부동산은 1,000만 원 초과할 때 물납할 수 있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물납 부동산. 그리고 이런 물납 부동산은 물납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허가. 그렇잖아. 그죠? 물납 요거는 내가 부동산에 허가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납부 마감 10일 전까지 신청하고 신청은 10일 전까지 신청하면은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는
5일 내에 허가 여부를 통보해 주고 만약에 허가가 안 떨어졌다, 불허 통지가 났다. 그러면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다른 부동산으로 10일 내에 재신청을 할 수가 있고, 요 재신청을 받은 시장 군사는 다시 5일 내에 허가 여부를 통보해 준다. 허가 떨어졌다. 그럼 소유권 이전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물납이 끝나버린다. 요런 과정.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10일 전까지 신청하고,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는 5일 내에 통보를 해주는데, 만약에 불허 통지가 났다, 그럼 10일 내에 다른 부동산으로 재신청을 할 수가 있고, 요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는 5일 내에 허가 여부를 통보해주고, 허가 떨어졌다, 소유권 이전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물납이 끝나버린다. 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보세요. 이런 말하면은 재신청을 하다 보니까 물납을 10일 전에 신청했다가 다시 하다 보면은 요 기간이 지날 수 있죠. 그렇잖아, 그죠? 10일 전에 신청했다가 요 재하다 보면 요 기간이 지날 수 있잖아, 그죠? 지나버리면은 뭐 내야 되죠? 가산금 내야 되지만은 물납한 경우는 가산금이 붙지 않는다. 요게 지나도 납기내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알았죠? 물납한 부동산은 가산금이 없다. 그 가산금이 없다. 물납한 부동산은 납기내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하는 거. 그거 하나 딱 체크해야 됩니다. 그게 어디 나오나 이러면은 222쪽에 3번 있죠. 3번에 동그라미 3번. 허가한 부동산을 물납하였을 때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을 본다 되어 있죠. 그죠? 예, 그게 바로 그 말입니다. 가산금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물납 부동산을 그러면은 부동산을 요 세금 내겠다 그랬는데, 요 부동산의 가치는 실거래가로 평가할 거냐, 시가 표준으로 할 거냐, 이겁니다. 그죠? 요게 또 문제잖아. 요거 왜 실거래가의 몇 프로? 70%잖아. 요걸 해줄까요? 요걸까요? 물납부동산? 고기 나와 있잖아. 그죠? 그 물납부동산의 평가란 말이 보이죠? 그죠? 그 4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뭘 할까요? 아닙니다. 시가 표준액입니다. 알았죠? 시가 되어 있습니까? 시가, 그 시가를 하면 뭘 바란다? 시가 표준액이다. 계속 읽어보세요. 그거 보면은, 물납한 부동산은 시가에 의한다. 그 시가를 하는 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해놨잖아. 그죠? 결과적으로 그거는 우리는 여기서 말한 그 말이 빠졌네, 하나가. 시가를 하는 거는 뭘 말한다? 시가 표준액이다. 시가 표준액. 여기서 시가를 하면, 우리 법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물납 부동산의 평가는 시가로 한다. 여기서 시가로 하면 시가 표준액을 말한다. 이래서. 알겠죠? 결과는 뭐다? 시가 표준액이다. 그냥 기억해버리세요. 물납 부동산 물한다. 시가 표준액. 그러면 자, 우리 보세요. 우리 입장에서 물납하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익 봅니까? 손해 봅니까? 손해 보지. 70%만 해주니까. 그죠? 그게 물납을 잘 안 합니다. 그렇죠, 그죠? 팔아서 세금 내지. 응?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1억짜리인데 70%만 인정해 주겠다는데. 그죠? 안 하겠죠? 아무튼 요걸 하겠다면. 그건 이제 국가기관 입장에서도 물납하고자 하면은 좀 싫겠죠?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죠? 어차피 그것도 팔아야 되거든. 그래, 요걸 하겠다. 배짱이다, 그죠? 시가 표준에. 뭐 하기 싫으면 팔아서 가온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요걸 하되, 자 보세요. 요걸 하는데 요 보세요. 요런데 6개월 전에 경매 물건이 있거나 요 부동산이거나 6개월 전에 수용가액 여기 결정이 되어 있거나 감정평가사가 감정가액이 있거나 사실상 가액이 있으면은 요런 가액은 그대로 인정해 주겠답니다. 알겠죠? 다시
요 시가 표준액으로 하되 요 6개월 전에 경매로 인한 낙찰가액이 있거나 수용가액이 있거나 수용보상가액, 감정평가사가 감정가액이 있거나 사실상가액이 입증이 되는 가액이 있으면은 요런 가액들은 인정해 줄게. 알겠죠? 요거 대신에. 만약에 요런 가액이 2개 이상 있더라, 요게 2개 이상 있으면은 6월 1일과 가까운 날의 가액으로 결정하겠답니다. 6월 1일과 가까운 날의 가액. 예를 들어서 경매가 4월 달에 있었고 감정 가액이 3월 달에 있었다면은 두 개가 있다 그죠? 있으면 어느 걸 하겠다? 4월 달. 6월 1일과 가까운 날의 가액으로 한다. 시험에 뭐 거의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냥 책에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고. 그게 222쪽에 아래 나와 있잖아. 그죠? 그럼 아니. 223쪽에 그게 박스에 나와 있네. 그죠? 그리고 아래 내려가면은 2번 분할 납부 말씀드렸죠. 그죠? 1000만 원 이하면은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과 1000만 원 초과하면은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그 분납. 500만 원 초과할 때 두어 달 동안에 분납할 수 있는 거 기준, 기본, 기준입니다. 그죠? 뒤로 가볼까요? 그 다음 225쪽에 비과세 부분이 나와 있다. 그죠? 국가기관에 대한 비과세.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뒤로 넘겨볼까요? 226쪽에 가면은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등등 이런 거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 아래 내려가면은 임시건물 이런 거, 비상재 구조용 선박, 선교 구성용 선박 이런 거, 동그라미 5번 보면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 명령 받은 건축물 같은 거 이런 거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그럼 다 했잖아, 그죠? 끝났습니다. 이거. 여기까지가 재산세인데 하나 남았죠. 그게 뭐냐? 토지. 토지 부분입니다. 토지 부분. 그 토지 부분은 돌아와야 됩니다. 189쪽. 189페이지 토지 부분. 그건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